다음날 아침 일찌감치 바닷길로 나선 약초꾼들. 어디 가는 길이세요? 이동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섬의 반대편으로 가는 길. 시간을 줄이기 위해 배를 타고 이동한다. 자, 자존심만 걸고 팔뚝만 한 거 하나 들어 갑시다. 섬의 뒤편 가는 또 다른 지형. 더 험난하고 절벽도 가파르다. 약초꾼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무슨 일일까? 얼마 안 됐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 누가 왔다 갔어요, 여기. 아, 다른 분들이? 네. 여기도. 이게 지금 요즘에 누가 다녔었는데, 여기도. 곳곳에 사람의 흔적이 역력하다. 누가 훅 갔네. 아. 캐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거기서 싹 나는 거예요. 여기 진짜 캔 싸고 있고, 저기. 이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럼, 모르지만, 운이 좋으면 캘 테고, 운 안 좋으면 못 캘 테고. 예상치 못했던 상황. 그저 열심히 발품을 파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찾으신 거예요? 네, 여기 약초 하나 찾았는데 이게 천문도. 천문도. 네. 짧고 여러 개의 방추형 뿌리가 사방으로 퍼진 것이 특징인 천문도. 우리가 약재로 쓰인다. 이거. 우리 딸내미 약 좀 해주려고. 딸애가 폐가 안 좋아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약초 캐시면서 또 가족들 생각도 하시네요. 아, 저도. 뭐, 이렇게 애들이 또 아프다 보니까 그런 약초 보면은 더 눈에 더 잘 띄어. 그래서 그놈 최초에다가 우리 큰애도 약 때려서 좀 주고. 그래. 뭐, 돈이 뛰든 안 뛰든. 원 목적은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 원 목적은. 다른 한 명은 해안을 따라 절벽으로 약초를 찾아다니는 중이다. 날카로워지기 시작한 눈빛. 예리하게 주변을 살핀다. 자리가 좋은데 이런 데는 있어줘야 되는데 없어. 한나절을 찾아다녔는데도 허탕이다. 길은 험하고 점점 힘이 빠진다. 어, 화수 중인데 죽겠냐? 엄마? 여봐라? 야. 찾았어! 여기 찾았어! 여기 있어, 여기 이리 와. 여기가 이 씨 열매. 이게 이 씨 열매. 오, 여 봐요. 자, 널리 번식하라고. 자, 어이구. 욕심을 내려놓은 순간에 찾은 하수원. 하수원은 중국의 3대 명약 중 하나로 꼽히는 귀한 약초다. 아유, 그래서 막 밖으로 나왔어. 혹여 생채기가 날까 손길조차 조심스럽다.
또 살짝 해줍시다. 뭐래 얘는? 이 밖에 나와있죠. 어. 이 여는 아유 도태됐다. 땅속으로 길게 뻗은 하수호의 뿌리 군데군데 굵은 덩이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살기 위해서 얘 했었어. 양분을 찾아 이리저리 휘어진 뿌리가 그 증거다. 두께가 낮으면 좋으련만 환경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데 약성은 좋죠. 이런 게 뭐 충분하죠. 이 정도면 주어진 대로 늘 우리는 항상 충분해요. 다른 한쪽에서도 약초 채취가 한창이다. 이게 이건 다시 묻어주자고. 너무 달아. 더 크라고. 여기도 있네. 여기 진짜 큰 안 보여. 거기 있어요? 주변을 천천히 살펴보다 찾은 백수호 덩굴. 조심스레 걷어올려 보는데 클 줄 알았다. 약초꾼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난다. 이 정도는 그냥 약용이지 뭘. 어디 가서 소문내지 마. 창피해. 이 주위에 큰 게 있을 것 같아. 아, 그렇게 판단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새끼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어미는 항상 이 근처에 있어. 이 근처에. 아.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천천히 주변을 살핀다. 큰 게 있었어. 저봐. 아, 좋아, 대물 예감. 무조건 대물 예감이야. 분주히 움직이는 손길, 마음이 급하다. 아, 어노. 홀로 뻗었지. 서두른 탓에 뿌리 한쪽이 잘려나갔다. 아, 더 아까워 죽겠네. 자존심 구겨졌어. 똑같은 실수를 다시 할 수는 없는 일.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 아, 뭐요? 한눈에도 굵기가 꽤 굵은 백수호. 이번 산행 중 만난 제일 큰 약초다. 뽑는다. 대물이야! 대물. 진짜 크다, 이거. 팔뚝만한 굵기의 크기. 며칠 동안의 고생은 보상받을 만큼 큰 대물이다. 아, 오늘 성공했어. 기분 좋아. 이런 거 하나 캐면은 힘든 거 싹 없어져. 아싸라게 아주. 아, 이건 뭐 하시게요? 아, 이거 부먹대야지, 이거. 이거 부러져, 얹어. 갖고 가다가. 아.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약초인 만큼, 운반법부터가 다르다. 사람들이 100번은 지나는 자리도 안 보일 수가 있어. 그 약초는 주인이 따로따로 있어. 여기도 많은 사람 다녔는데도 이게 눈에 띄잖아. 이런 게 대물급이 이게 한두 사람이 아까서 그런데 그래서 각자가 있는 거야. 각자 주인이. 아,
오늘 얼마나 캐셨어요? 아, 뭘 하긴 했는데 얼마나 되나 모르겠다. 요 며칠 동안의 수확물이 또 약에 쓸 거 충분히 돼. 백수와 되게 독분 있어. 좋네 이거. 이쪽은 막 주먹보다는 작기도. 약초는 위험도 마다한 정직하게 발품을 팔아 찾아낸 귀한 보물이다. 망설여지긴 하는데요. 안 하고 싶긴 해요. 솔직히. 그렇지만 그냥 숙명이라고 생각해요. 어떨 때. 안 하면 뭐 할 거예요. 우리들이. 그냥 주어진 거 그냥 가자. 이런 거. 약조를 봤을 때, 그것도 또 좋은 거 봤을 때, 그럼 이제 더 자꾸 끌려요. 사람들이 그 낚시 큰 거 잡을 때 그런 거 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산도. 와, 가시 나올 때 다 터졌어. 다 터졌어. 태숙이 제 깃털만 날아다녀요. 진짜. 다 찢어졌어요.